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 중에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 영적 사실. 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사실, 또 영적 싸움, 사실을 봐야 중요하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지금은 구역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각인 전쟁, 각인.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냐가 중요하죠.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둘째 딸 예능이 방에 갔는데 예능이 방에 가서 뭘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얘가 자면서 이렇게 깨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생일 선물도 안 해주면서 그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자면서 무의식 속에서는 성령님 말씀 얘기해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생일이었는데 식사는 내가 밥은 샀는데 이제 뭐 선물을 못했어요. 뭐 또 손님 오그려서 내가 무의식 속에 잠자면서도 이제 생일 선물 안 해준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오래 각인된 것들이 그리고 살아오면서 각인된 것들이 잠재의식의 무의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치유되어질 때 온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인재 전쟁, 문화 전쟁, 인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말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요공과에 보면 영원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사실, 영적 사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영적 사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약한 것과 또 더러운 것과 또 그리고 귀신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저주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사죄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고 계시고 또 삼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은 구원의 완성이요 또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때 오는 축복들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하늘에 정권을 세우시고 정권이란 말은 하늘 보좌에 정권을 세우시고 지금도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정권을 세우시고 그 왕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때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 육신, 정신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흑암과 불신앙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축복이 이 속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매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중요한 천사의 활동, 천사의 활동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천사여, 그에게 수종 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려 같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향로에 담아서 우리 땅에 그것을 던질 때 지진과 또 이 중요한 부분들이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천만 천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때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을 여사 실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사실 일곱 가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뭡니까? 사탄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2번, 3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단은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한 천사로 미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옛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우리 믿는 신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강대 말씀처럼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천군천사가 동원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그리고 귀신의 영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결박되어지는, 그래서 제어한다는 말,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제어한다는 말이 이 제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찰도 보면, 미국 경찰들 보니까 막 과잉 진압해가지고 이제 큰일 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이렇게 범죄자들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 딱 가가지고 경찰이 뒤에 이 팔을 돌려가지고 수갑을 딱 세우잖아요. 제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에 그 많은 부분이 됐지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 부분들은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의 말씀 보면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진리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확신하는 것, 뭐 구원의 투구라든가 뭐 의의 호심경이라든가 믿음의 방패라든가 뭐 평안의 신발이라든가 진리의 허리띠 띠는, 이게 가장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중요한 방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어떻게 멸합니까?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우리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나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부터 열두 가지 문제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모든 문제도 이미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라는 그 확신을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천사의 활동, 그리고 사단의 중요한 활동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 뭐냐,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지옥의 배경,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모님이 79세인데 이제 많이 연료하신데, 이렇게 통화하면서도, 이모 권사님이시거든요. 기존교회 권사님이신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나이가 연료해서 이제 뭐 통증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믿음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물론 이제 부모가 일찍
하늘나라 가셔서 일찍도 아니겠죠. 그 나이에 가셨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부모에게 이렇게 잘 못했던 부분이 생각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보면 뭐 천국 갔는데 막 울고 막 너무 안타깝다 그러는데 안타까운가요? 더 좋은 곳에 갔는데? 여러분 아파트 20평 살다가 50평 가면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영생의 축복을 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그래서 이모님한테도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함들이 확신함들이 더 기다려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면 이 불꽃 영원히 불타는 이 불꽃으로부터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 분명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또 나를 믿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심판을 받지 아니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큽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죠. 이게 지옥의 병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 며칠 전에 공무원이 북한의 그 군인들에서 사살됐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아들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또 야당에서는 국민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부, 무능한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만유의 정권을 세우시고 이 만유를 통치 아니 하늘의 정권을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또 더 그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 영안으로 믿음으로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렵지 않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고 기도할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남편과 자녀의 환경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바람 부는데 이게 뭐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 그 중학교 때 친구들 이렇게 즉사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만약에 천사가 탁 그걸 받아버리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전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진 이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뭐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신 축복이 사탄의 이 활동. 저는 잘 몰라서 이 사단 활동 어디 있습니까? 이 사단. 예, 요거 네 번째 사단의 역사. 제가 한 2, 30년 전이죠. 30년 전인가요? 이 군에 갔다 왔는데 형하고 형이서 얼마나 싸우던지 그걸 몰라.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사단 귀신 가면 그냥 뭐 헛개비 같이 나타나는 거랬는데 사실 그런 인격을 잡고 있고 삶을 잡고 있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죠. 알면 사실 쉬운 건데. 그렇잖아요. 알면. 그래서요. 오늘 이 부분들 영적인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면 사단의 그 어떤 공격을 루트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속고 있으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 같고 신자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받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주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된 것을 정말 누린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뭐냐? 인간의 영혼.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지만 생명이 된지라 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다 전에는 양과 같이 목자를 떠났다가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요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대신 영혼의 목자요 감독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느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목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너 영혼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느리라.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 마지막 일곱 번째 뭡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일곱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천사의 활동, 보좌의 축복, 사단의 활동, 지옥의 배경,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것. 이거 빼놓고서 육신적으로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직분 맡은 것.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은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설령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헌신했는데 목회자가 뭐 잘못 저질렀고 목회자가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했다면 영원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선교사가 막 변질됐다.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선교를 위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드렸는데 그 목사가 그걸 잘못 저질렀다.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헌신하고 시험 들었고 교회 헌신하다가 교회 안 다닌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마태복음 17절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잖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한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거든요. 왜 시험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를 예원교회를 다니면서 다락방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여기 결혼을 못 내리고 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지만 뭐 이상한 데 빠거나 뭐 한쪽을 치우치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흑암의 권세에 건진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고 흑암을 막는 것이 교회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 교회지 다른 봉사활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교회의 머리,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형교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런 분들이 교회 이렇게 지역에 돌아보면 좀 있어요. 결론을 왜 못 내립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그거 다 속는 거라 사단에게. 우리 예홍교회는 정확하잖아요.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왜 다른 교단을 빠고 다른 데를 빠습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어서. 신방회복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번 주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일곱 가지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이거 다 누리는 사람 없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 천사의 보호권,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지옥의 벽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투자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의 성도, 교회의 직분자,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 여기에 계속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6절이 20절이에요. 교회는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이라니까요. 2, 3, 7, 서밋, 렘넌트, 전도하는 것이 교회라니까. 한쪽으로 치지 않는데 마태복음 심정에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원죄 문제에 계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시고 음부의 권세를 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세워주고 천국 열쇠를 누리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할 수 있지만 다 필요합니다. 봉사하고 또 저기 뭐 정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필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사단의 정체와 전략입니다. 사단의 정체와 정체, 사단의 정체와 전략,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뭐냐,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 아는 부분인데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사단의 정체는 뭐냐,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는 범죄하였도다. 사단이 천사가 완전하게 지음받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고 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지혜롭고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전했는데 이 지혜가, 이 완전함이 교만함으로, 범죄함으로, 불의로 드러난 것이 천사가 타락한 사단으로 그리고 사단의 졸개인 귀신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20절에 보면 계명성, 결국은 이제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옥의 스올, 너희가 이제 스올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사야 14장 16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국은 계시록 12장 1절을 구절에 보면 온천하를 깨하는 자, 반역하는 자죠. 그리고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란 말은 그 이게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했어.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란 말은 요한복음 8장 13절 거짓의 아비란 말은 인간은 하늘부터 지음 받았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이르겠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도 없고 하나님 존재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근본에 대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은 언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진리들, 뭐 진화했다든가 하나님 없이 산다든가 뭐 그런 근본 문제에 대한 속임수, 이게 거짓의 압이라는 거죠. 우리 자범죄로 뭐 거짓말해서 도둑질해서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를 완전히 거짓말 사기쳐 버리는. 그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뭐 거기 투자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아니면 증권에 투자하면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 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평생 벌은 돈을.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의 압이란 말은 인간이, 마태복음 이제 이따 얘기하겠죠. 마태복음 4장에 1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라. 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라. 이게 우선순위로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 따라오는 건데 바꿔버리는 거. 이게 인간의 본질을 외도시키는 거죠. 이게 거짓의 압이라니까. 속이면 안 돼, 이런 거. 의식주로 이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사기치는 걸 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 돈을 좀 뜯어먹. 망하게 만드는 거지. 나중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여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제 것을 가지고 말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신자를 잡고자 이 세상 풍속과 공중것을 잡고자 이 사단 정체를 알아요. 정체를.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 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뭐 정치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치우치는데요. 그러니까 이상 임금이란 말은 그러니까 잘못 희생된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그죠? 나라와 나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희생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광주 사태라든가 뭐 4.19 같은 경우, 이런 6.25 이런 아주 비극적인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라고 보면 정확해요. 이 어둠의 세상 이것이 결박되어드리고, 자 그다음에 신자의,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자의 대적.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라, 너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 그러잖아요. 신자의 대적자. 불신자는 압이고 신자에게는 대적자다. 신자는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 우리 금요 메시지에 했지만 이미 끝나, 이미 승리해놨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 마귀의 일이 멸해졌거든요. 그리고 제어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인지하고 그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인데, 그리고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인데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범죄를 체포하지 않는다.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은, 마귀의 일은 분명히 멸했는데 우리가 속고 이걸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당한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이 깊이라는 것이, 깊이 좀 조금 더, 그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보인다. 조금만 더 가면 집 보인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더 깊이 하면.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겨울에 보면 겨울 지나서 이제 그 봄이 올 때 보면 이 호숫가에 이렇게 얼음이 세게 오른 데는 이렇게 밟아도 괜찮은데요. 살짝 오른 데는 밟아도 쑥 들어가거든요.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저부터도 이렇게 보면 깊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그러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가져라. 우리는 안드레처럼 영적 중매자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깊이 있게 권능 주셨죠. 권능 누리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예틀을 깨고 새틀로,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나에게도 이런 복음의 담당을 나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밥이 설 익은 것처럼 밥이 안 되는데 그냥 콱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24시를 가면 이 축복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에게 깊이 있게 만약에 그 그리스도를 만난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다.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코로나를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 막 TV를 이렇게 TV 채널을 막 돌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이렇게 깊이 봐야 돼. 자,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는 타락한 전사여 거짓의 아비여 이 세상 임금이여 신자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알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까 얘기처럼 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이름. 두 번째 사단의 이 정체. 그다음에 사단의 이름. 그게 뭡니까? 사단의 이름은 반역자. 그다음에 이간자, 악령, 미혹의 영, 넘어뜨리는 자, 귀신 이렇게 나오세요. 사단은 단수지만 복수인 귀신의 졸개들, 반역자, 이간자, 미혹의 영 이게 다 사단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결국 도둑이, 여러분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이 이제 강도가 들어왔다. 아유 이 집 가난한 것 같아. 이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이거 쓰세요. 아 이 집 쌀이 없는 것 같아. 쌀 드릴 테니까 밥에 먹으세요. 이 집 옷이 없는 것 같아. 옷 드릴 테니까 옷 입으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도둑은 어떤 간에 있으면 훔치는 게 도둑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온 것은 죽이고, 죽인다는 뭐냐면 살인, 자살, 멸망이란 말은 뭡니까? 실패. 이게 사단이라는 역할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자살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실패시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적인 다섯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지, 어디 하나님이 살인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마귀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은 공격적인 면에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내게 방어적인 의미에서는 이따 에베소 6장에 말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멸망받도록 했던 그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원죄와 사단의 일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방어적인 의미에서는 마귀의 이 일을 멸할 수 있는 방어적인 믿음에서는 뭐냐,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호신경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가지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멸망의 키를
그리고 멸망의 어떤 수갑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에 잡힌 자들에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그들을 수갑 채워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락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락방 하셔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 한 분은 어제 밤잠을 못 주무셨다 그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시달리는 분이 계속 전화 오니까, 우리 위해서 20년 전사님 사역하셨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본인은 뭐 1년 남았다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이라도 1년이라도 제대로 사람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가 봐요. 뭐.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잡혀 있으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결국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실패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 무너뜨리는 거죠, 마귀의 일을. 이게 사단의 이름이라. 그리고 이 사단은, 여러분, 사단의 주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 이걸 잘 쓸게요. 이 목적, 사단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여러분 성경 구절은 이 구역공과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경배의 대상,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게 마귀의 짓이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되잖아요. 물질을 경배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과 물질을 돈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을 잡고 있는, 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역사하는 생각을 잡고 있는 이 귀신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좀. 집중해도 깊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깊이 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영어 단어든 그 문장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깊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이랬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 엄청 지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깊이의 차이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든 깊이 있게 더 24시간 하다 보면 보여지게 되어 있고 치유되게 되고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이 구역공과 구역권찰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을 보면 빈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빈틈. 에베소서 빈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불신자는 지옥으로. 그래서 네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는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사단의 이름, 사단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계계, 이 목적과, 이게 목적이란 말은 큰 틀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완전 사기치는 게 이제 목적이고, 계계는 뭐냐, 더 구체적이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큰 방향의 틀에서는 인간을 멸망시키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바꿔버리는, 이게 사단의 주 목적이고, 괴계는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 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보면 함정, 올무, 틀이라는 거죠. 괴계를 써서. 그리고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는 이 목적이 뭐냐, 이 통로가 있는데, 시간이 안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구절은 구역공 보면 통로는 죄와 어떤 이 불신앙, 염려, 그리고 근심, 미움. 여러분, 이
염려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다 보면 극단적이잖아요. 미움이 폭발하면 살인까지 가잖아요. 극단적인 이게 통로라는 거지. 통로, 통로.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불신자는 아예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자에게도 이것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함정과 틀 올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항복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좀 조금 알면 됩니다. 사단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결말.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결말이 뭐냐?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사단은 결국 주님 재림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아니 계시록 20장 19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단이 활동도 하고 사단의 어떤 악령을 통해서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그 사단의 시간표가 되면 사단의 활동은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 돼요. 근데 이 사단의 활동도 제한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제한된 이 시간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완전히 끝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에베소 6장 말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완전 복음 되어지면 절대 사단에게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제한된 범위 내에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승리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단은 이미 뭐라고요? 패배되겠다. 패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속았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례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막 이제 천성을 해서 가는데 지나가는데 사자가 막 왕 하고 막 잡으려니까 이 기독도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확 넘어졌는데 뒤에 딱 보니까 사자가 확 덮치는 줄 알았더니 사단이 사자가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 왜 못하는 거? 사자의 발이 목이 묶여 있어. 묶여 있어. 마찬가지로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실은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우흥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싸움까지 해야 돼요. 100%.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대선부에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이번 주에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냥 복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권세를 사용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는 결박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뭐냐면 신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이게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상속자라는 거예요. 구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큽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데 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내용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마귀의 존재에는 사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실제 이걸 못 누릴 때는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밀. 이게 싸움의 대상이 뭐냐? 에베소 6장에 말한 것처럼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해라.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여기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적 싸움의 비밀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풍성해지겠죠. 더 풍성해지겠죠.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만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는. 조금만 우리가 더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면 싸운다는 말이 좀 막 싸우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에베소 말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은 없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신발을 가지고 평안의 신발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칼을 가지고 반드시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었는데 나중에 이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권세 뭐냐? 이 귀신을 내어 쫄 수 있는 권세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과 구역을 놓고 또 2021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우리 예원 공동체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내년에 열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단의 목적, 사단의 계계, 사단의 통로, 사단의 결말, 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 이것들을 우리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집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발을 신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대교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개인의 누림 속에 개인 다락방의 누림 속에 지역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흑암을 꺾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